불쌍한 강아지들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래. 맞지? 네. 강아지 목욕 중이구나.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줘야 해. 야, 너 다시 신경 펴고 해. 아우, 냄새가 나는 냄새. 너 깨끗해야지 주인한테 이쁨 받는 거야. 또 좋은 냄새.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? 한 맞춰봐. 목욕에 이어서 안마까지? 아우, 좋겠다. 나 샴푸했어요. 조금 좋네. 아, 몸매 좋아. 여기 났어. 내가 말릴게요. 이야, 강아지 너 오늘 호강한다. 이제 강아지에게 필요한 건 뭐? 바로 맛있는 저녁 식사. 더러워야지 밥통에. 더러. 천천히. 그러다 채할라. 야, 이거 밥 먹어 안 거 아니야? 여, 자, 천천히 먹고 먹어야지. 알았어? 다니엘의 말을 알아들었을까? 아니야, 물에다 넣은 게 어쩌냐고. 야, 어디 밥들을 나가게 해. 배워 와봐. 보다 못한 다니엘 형님이 나섰다. 다니엘의 식사 예절 특별 교실. 기도. 기도. 첫 번째 기도를 한다. 기도하라고. 가만. 가만 있어. 두 번째 주인의 명령을 기다린다. 나 그냥 먹으면 안 돼. 에이, 치사해서 안 먹는다. 먹는 꿈 꾸지 말고 내 꿈 꿔. 우주랑 똥 싸면 혼난다. 강아지야 잘 자, 내일 봐. 내일은 주인을 찾아야 할 텐데. 일찍 일어났구나, 강아지야. 잘 잤지? 에휴. 어쩌냐. 뒷정리를 하네. 어, 동물을 사랑하기로 했구나. 아니구나. 야, 누가 여기다 똥을 내? 오줌. 내가 너무했나? 어디가? 주인 엄마 잘못했어. 너 가서 잘못한 거 얘들아. 미안, 다음부터는 여기다 안 할게. 예, 여기에 싸지 마. 우리가 저기 앉혀주면 싸. 강아지가 이렇게 똥을 주면 아무 데나 바닥에 싸고 그렇게 놔줄 순 없겠어. 이대로는 안 돼요. 지옥을 보내야 돼요. 저 강아지한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집이야. 그럼 집을 만들어줘야겠네. 내가 이랬어. 역할 정해서 하는 거 어때? 그 아무러다가 자기가 이거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 또 이거 하고 싶으면 싸울 수도 있잖아. 역할 정해서 싸. 자. 나 회의하는구나. 그럼 오늘 대장은 누구야? 영상이 대장 시켜요. 야, 똑똑한 정말 아는 거거든요. 그래, 똑똑한 정이야 다. 예. 얘가 아이고, 싸우다 해 다 넘어가겠다. 아니야, 나 안 했어. 대장, 나 정말 딱 한 번만 대장 시켜줘. 너는 대장 언제 했잖아. 그래, 두 번은 너가 대장해. 나도 대장해도 돼? 그럼. 유리 드디어 소원 풀었구나. 네가 땅 상평하게 하고, 너 재료 찾아. 다니엘 오빠하고 그다음 너. 그래, 우리는 재료를 구하러 가자, 연지야. 그래.
우와, 유리집에서 대장 연습했구나. 정말 잘하는데. 왜? 저기 앉아. 집을 만들 상자도 챙기고. 아, 저기 꽃이.